안녕하세요, 공수막입니다. 오늘은 리딩 팁? 팁이라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요. 팁은 되게 조그만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스키밍이라고 있어요. 근데 스키밍이 뭐냐면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 그냥 대충 훑어읽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훑어읽어볼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화면을 띄우거나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 거나 그렇진 않을 건데 왜냐면 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스키밍이 뭐냐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위주로 먼저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유튜브에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토익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의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문에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파헤쳐서 답을 찾고 막 그러는 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방법이 진짜 싫거든요. 한번 따라해 봤는데, 잘못 눈이 헛돌면 시간 더 걸리는 경우도 많고, 동의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거가 맞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게 뭐딱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또 IELTS에 가져와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는 그런 황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질문을 먼저 보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막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을 보고 지문을 아예 안 보고 그냥 동의어만 해가지고 고르는 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문을 먼저 보고, 근데 지문을 꼼꼼하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꼼꼼하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을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뭐, 이름, 뭐, 지명, 이런 거다 무시해요. 대신에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런 큰 굵직한 그 흐름을 보면서 슥슥슥슥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치는 거죠. 근데 페이퍼가 아닌 밑줄을 칠수 없으니까 뭘 해요? 마우스로 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든 뭐 하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읽고 넘어간 부분들 같은 경우도 표시해도 좋겠죠. 그냥 대충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런 디테일 같은 건 뭐, 사이즈가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뭐, 길이가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읽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은 그절 끝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대충 보면서. 그래서 그절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오나 보면서 반전을 찾거나 중요한 내용을 찾거나 그런 거를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그큰 흐름을 이해해서 찾은 다음에 대충, 아, 이 질문이 이런 내용의 질문이구나. 이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 질문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스키밍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키밍을 한번 하고 나서, 질문을 보고 나서 다시 본문을 보면 되게 수월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이 질문이 뭘 얘기하는지 아니까, 어떤 부분에 대충 있을 거다. 이게 위치가 대충은 보여요. 중간일지,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눈이 그래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질문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지문으로 가는 거죠. 그 문단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문단을 일단 빠삭하게 파악을 해요. 질문을 보면서 문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질문에 해당을 하는지. 그래서 답을 고르고 넘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좀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질문을 먼저 본 다음에 막 눈이 헛돌아 계속.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파악도 안 되면서, 질문에서 뭐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미치겠고, 그러다 보고 또 결국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키밍 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스키밍 팁이 아니고요. 지문을 먼저 보세요. 대신에 지문을 볼때 꼼꼼하게 보지 말고, 스키밍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걸 풀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이렇게 막 지문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안 해드려요. 제 인강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료로 어쩔 수 없이 아무튼 네. 어쨌거나 근데 이 팁만 하더라도 도움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은 그런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뭐 이렇게 뭐 동의어 해서 하거나 아니면 무슨 단어를 찾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거기 위치에 있는 거 해서 골라서 빈칸을 채우자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되게 쉽게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가 주관식이 되게 쉽게 나오는 경우에, 근데 요새 쉽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들 어려졌다고 많이들 말을 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See ya!